안녕하세요. 튀니지 가정식 전문점 서촌 꼬스꼬스입니다. 튀니지안 홈키친. 편하게 먹는 튀니지안 정통 집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무쇠판에다가 매일매일 굽는 튀니지 전통빵이고요. 요거는 구운 고추 샐러드. 이름이 슬라따 무슈야인데요. 슬라따가 샐러드란 뜻이고 무슈야가 그릴의 굽다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브릭이라고 해서 안에 감자랑 계란 반죽 들어간 아주 바삭한 에피타이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메인 디시 꾸스꾸스. 파스타라고 생각하시면 파스타 중에 제일 작은 알갱이. 꾸스꾸스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중요한 손님 대접할 때는 항상 양고기가 올라가요. 올리브유, 브릭 만드는 피, 고추장 같은 파리사라는 소스가 있어요. 튀니지께 제일 맛있어서 다 비행기로 공수를 해와요. 제가 이제 그릇 같은 걸 좋아해서 가져온 것들이 있는데 제가 들고 오면서 깨먹은 게 너무 많아요. 그 깨진 거를 보면서 눈물을 좀 많이 흘렸죠. 이거는 튀니지 대사 부부가 식사를 하러 오셨다가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러더니만 이걸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튀니지에서 이제 마시는 아라빅 커피를 담는 잔이긴 한데요. 사실 이거는 터키에서 사온 거라. 저는 튀니지 국립관광대학교에서 3년 동안 한식을 가르쳤고요. 3년 살면서 튀니지가 너무 좋아지는데 이걸 알리고 싶은 욕심이 사실은 컸어요. 꾸스꾸스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튀니지 전문 레스토랑이고 제가 갖고 있는 자부심이죠. 튀니지를 몰랐던 사람들한테 튀니지를 소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튀니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제가 살았던 경험과 제가 봤던 것들을 얘기를 해서 나누고 그 손님들이 마지막에 나 튀니지 놀러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제일 저는 재밌고 행복한 순간이에요.